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의 풀드라이브 2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톤의 이펙터들을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OCD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남아있는 GT500 그리고 69퍼즈 70퍼즈 소울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5대를 네,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형 중에 요즘 친구들은 아는 밴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인디 1세대라고 불리는 코코어. 이 우성 형도 풀톤을 썼지만은 명수 형, 이 기타를 치는 명수 형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보드 자체가 풀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풀톤으로 가득 채워진 보드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당시 때 뭐 거의 뭐 이 부유의 상징이죠. 그쵸? 그리고 이 풀톤의 이펙터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나보다 기타를 못 친다든지 사운드가 별로라든지 이런 밴드의 기타리스트들이 풀톤을 쓴다?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남들 다 쓰면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치고 훨씬 멋있는 밴드의 연주자들이 풀톤의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풀톤의 매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다양한 퍼즈의 이펙터들도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OCD와 함께 이 풀톤의 영광 시대를 이끌었던 네. 풀드라이브 2입니다. 풀드라이브 V2는 풀톤을 대표하는 페달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부터 힘있는 컴프컷 사운드까지 다양한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JRC 4585P 앰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풀사이즈 오디오 파일 등급 캐퍼시터 9에서 18V DC 작동 트루 바이패스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V2에는 드라이브 2 채널에 대한 별도 볼륨 제어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클리핑 모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네네. 저도 이 GT500도 보면 이런 거 많이 달려있어요. 그죠 그죠.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1 앤 2, 각 채널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클리핑 스위치, 세 가지 클리핑 모드를 선택합니다. CC, 컴프컷 모드, 빈티지, 미드레인지가 강조된 일반 다이오드 클리핑 모드, 플랜 미드 모드, 미드레인지를 감소시킨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모드 스위치, 와이드 모드, 보다 개방적이고 명확한 저음이 강조된 사운드입니다. 하프 클립 모드, 저음이 덜 왜곡되고 고음역이 명확한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채널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무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풀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어떤 기타를 연결해도 풀톤의 사운드가 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단점으로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100% 똑같겠습니까? 픽업도 다르고 나무도 다른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 질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페달로서는 꼭 가져야 될 소양이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상태에서 컴프컷 네. 플랫 미드 좋습니다. 채널 2를 활성화시키기 전에 모드를 한번 와이드로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 결은 같이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제공하는 네.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라이브 2를 같이
좋습니다. 풀드라이브 1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었던 굉장히 타이트한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게인량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드라이브 2도 높여볼게요. 정말 익숙한 소리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빈티지 모드로 아마 볼륨이 많이 높아졌을 텐데 조금만 줄여볼게요. 여기에서 톤을 네. 낮춰보고요. 네. 톤을 다 낮춰보고요. 네. 톤을 낮췄을 때 볼륨 좀 올려야겠죠. 네. 좋습니다. 톤을 다시 올려볼게요. 네. 풀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OCD 같은 경우는 풀톤이 이제 새로 출시를 하면서 이 야 너무 과했다 이런 부분은 좀 빼자 했을 때 이제 OCD는 순순히 이 그거를 받아들인 느낌이었고 풀드라이브는 아 야 나는 톤은 좀 양보해 주라. 나는 이거 좀 가져가고 싶다. 왜냐면은 톤을 끝까지 올렸을 때 물론 이렇게 톤을 다 꺾어서 쓰지는 않겠지만 올렸을 때 그 풀톤 특유의 그르렁거리고 신경질적인 느낌이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단은 풀톤의 그 여러분들의 기억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면서 댓글을 다시 많은 풀톤을 네. 추억하시는 분들이 풀드라이브2야말로 가장 많은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OCD랑 풀드라이브2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형님은 이제 이제 말씀 들어보면 또 풀톤에 정말 명기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OCD랑
그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펫부스트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카탈리스트라는 페달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쓰는 거 쓰기 싫어서 다 피해갔어요. OCD만 빼고. 그런데 이제 이 제가 풀드라이브 2를 들으니까 다시 예전 기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거는 또 예전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풀드라이브 2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뭐 물론 뭐 새 모델 다 똑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OCD가 좀 많이 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풀드라이브만큼은 크게 뭐 대단하게 적어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풀드라이브를 맨날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렸을 때 그 이미지가 있냐면 왜 세션 형들이 이거를 많이 썼을까? 풀드라이브를. 그리고 밴드 씬에서도 많이 썼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씬을 다 이 공통적으로 가져갔던 드라이브 페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한 친구.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어떻게 쳐도 재미없는 소리 난다. 근데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쳐도 소리가 좋게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풀드라이브 2는 저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예쁘고 막 어떻게든 깔끔하게 나고 쭉쭉 이쁘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 PRS 같은 기타나 그 조금 험버커인데 이렇게 그 딱 정리되어 있는 기타들 있죠. 거기에 묻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앤더슨이라든가 쉐터 같은 거에 묻으면 정말 소리가 그 뭐 쉽게 설명하면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컬이 노래를 하는데 애초에 보컬 튠이 걸린 것처럼 쫙 가는 그런 입자가 딱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톤 때문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다들 그게 어느 순간 물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뭐 이 사람도 풀드라이브 2, 저 사람도 풀드라이브 2 하다 보니까 그 과부하가 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풀드라이브 2 사운드가 이 이펙터 씬이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누군가한테는 너무 맞아요. 괜찮은 사운드인데 요즘에 이런 소리 잘 없지 않나? 라는 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풀톤을 먹여 살린 건 풀드라이브 2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풀드라이브 2도 그냥 올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사운드였다.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멋진 이펙터임은 분명하고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로 출시된 모델 역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톤 돌아왔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했던 분위기 맞아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다시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임팩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팩터를 사랑하는 임팩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임팩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